갑니다. 김현주. 잘했습니다. 잘했어요.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? 김현중 잘했습니다. 김현중 좋아요. 깔끔한 파이팅. 사실 나이스 이거는 진짜 잘 뛰었구나. 잘 들어가면은 사람 느낌이 좀 틀려요. 많은 분들이 박수 쳐주고 기분 좋았죠. 야 이거 우와 우와. 아, 왜 이렇게 다 잘해? 다 잘해. 김현주 멋쟁. 김현주 멋쟁. 야 이거 자 다음은 윤시윤입니다. 윤시윤 기운 그대로 가시죠. 윤시윤 그대로 가야 됩니다. 내가 바로 수영계 다이빙계의 김탁구다. 자 아, 저 하기 직전에 현중이가 29점을 딱 맞춰버리니까 아 이거는 그냥 네, 잘해야 되나? 부담이 되더라고. 연습은 널 배신하지 않아. 윤시윤 선수, 이게 모든 게 다 윤시윤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. 책임을 져야 됩니다.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부담은 갖지 말고. 자, 좋아요. 좋아요, 지금 좋아요. 네. 좋습니다,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들어갑니다. 지금 좋아요. 네. 좋습니다, 좋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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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갑니다. 좋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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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갑니다. 좋습니다. 훨씬 나아졌습니다. 훨씬 네. 나아졌습니다. 내 거예요, 저게? 내 거예요, 저게? 강원영 27, 그리고 김현중 29, 윤시윤 27.5입니다. 되게 높은 점수예요. 앞에서 형님이 정말 잘 뛰어줘서 동생들이 그대로 잘 따라간 네. 것 같습니다. 강원영 선수가 무술에 네. 들어가서 나오면서 주먹을 한번 치켜는 게 선수들에게 좋은 네. 기운이 그대로 간 것 같습니다. 네. 야, 정말 대단합니다. 와! 바로 이어서 갑니다. 뭐, 대회는 쉬지 않습니다. 아! 22.50 점수를 가져가게 됩니다. 멋있는 모습 보이시죠? 들어갑니다. 윤종신! 좋습니다. 윤종신!